오늘은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배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 내용은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또 회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들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많이 싸워요. 그런데 또 싸우다가도 금방 울음을 멈추고 잘 놀기도 합니다. 동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형이 나가서 혼내주고 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9시면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엄마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은 넷째와 셋째가 주변에 자고 멀어질수록 큰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시 딱 자면 둘째는 첫째 등을 긁어줍니다. 셋째는 둘째 등을 긁어줘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지.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게 형한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해줘야 되는데 이네들이 지네들끼리 그렇게 해요. 잠자리 들게 되면. 저는 막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잠잘 때 등도 긁어주고. 그래서 우리 집 서열 1위가 막내예요. 엄마, 아빠 백 믿고 형들을 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목을 놓아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형들이 쩔쩔매요. 엄마가 금방 달려나오니까 아빠가 달려나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특별한 사랑과 유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에 보면 반대 얘기가 나와요. 형제를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그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다 동맹을 맺는데 이 유다하고만은 동맹을 안 맺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사해 바다 밑에가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 동맹을 안 맺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 에돔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이 후손들에게 두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에돔은 지금 요르단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세일 산맥을 중심으로 해발 1150m 위에가 도시가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유명한데 바위산, 큰 바위산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굴을 파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애굽하고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무역적으로 요충지였고 포도 농사가 또 산에 잘 되어서 포도가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신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움직여서 에돔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가 멸시받는 나라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이렇게 높은 곳에 기암 절벽에 요새같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수리만큼 위대하고 높이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마음이 교만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뒤에 보면 잠언에도 그래요.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많이 요즘에 교만해졌나 봐요. 그래서 입이 거칠어졌어요. 뭐 안 하던 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 교만이 오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강팍해져요. 불평이 심해지고 내 삶에 내 입이 거칠어지거나 막 하지 않던 욕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또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 배신당하게 합니다. 7절에 또 8절에 지혜자들을 없애버립니다. 자기 지혜만 믿고 우쭐댔던 에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대만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욥기서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 심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의 죄를 말씀하는데 10절에 유다에게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후손이죠. 또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환난을 방관하고 조롱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피해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 유다를 도우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도 오히려 그들을 배신합니다. 가까이 살았는데도 혈통을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그냥 유다가 망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또 예레미야서에도 계시록에도 이 바벨론과 함께 에돔도 심판하신다라고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그냥 조롱하고 있지 않았나? 정말 기도하지 못한 것,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힘든 것이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 처음에 와서 앉아있는데 팔에 엘보가 왔어요. 팔꿈치에. 그래서 펜도 못 잡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집에 가면 가사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못 쉬니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안 하던 욕이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한 욕은 아니고 짜증이 나서 내뱉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내가 어디가 조금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달이면 나아질 저 팔이 내가 조금 집에서 성기면서 수고한다고 막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서 팔이 다쳤는데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근데 오바댜서를 보면서 더 내가 아내를 향한 그런 마음이 또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이 불평하는 것도 교만이고, 정말 이렇게 더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가 더 고생할 건데 그 정도로 하는 것도 감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또 못 살게 굴었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에돔에게 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같이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라는 이 날이 아홉 번이나 반복되는데 환난의 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날을 말씀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초소를 짓밟고 모욕한 사람들은 그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날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잔악한 행위를 했던 에돔, 형제를 못 살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핍박했던 그 에돔, 똑같이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피난처 시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폐허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짓밟혔어요. 그런데 그 짓밟힌 시온산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되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참회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8절에 보면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피난할 수 있는 것, 안식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에돔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잃어버렸던 땅들,
다 회복하게 하고 원수들의 땅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에돔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 또 여호와를 거역했던 모든 대적들은 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소유를 되찾게 하시고 또 적들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판단에 합당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